강원시장 돌산과 민동산 중앙을 지나 일타파워까지 가는 동선입니다. 다나와이 스포츠 대 버터스 프로의 멸망전입니다. 아, 지난 LG의 매치는 다나와이 스포츠가 조금 거리가 있어서 예. 그 초반 싸움에서 밀렸거든요. 어, 그런데 자. 버터스 프로 빠른데요. 네. 어. 자, 어. 총이 없어. 아, 자, 빠르게 내려와서 어떻게든 어, 레클로 주먹에 아하. 맞았습니다. 아. 그래도 어, 오, 위에 빠르게. 위에 무기가 별로 없었죠? 네. 어, 심지어 내려왔어요. 어? 그리고 저... 지금 빠루 아닌가요? 루 선수는 빠루 들어왔네요. 옥상에 무기가 많이 스폰이 안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지점을 이용해서 압박만 해주고 지금 파밍을 더 이상 못하게 방해를 좀 해줘야 되는데요. 오, 살루트! 도전해서 아, 렉스가 빠루! 바틀리스만 남았어요. 아틀리스 백업 17발 오! 자 예. 확실히 어쨌든 다나와 e스포츠가 이런 점에서 강점을 보이면서 버터스 프로를 침몰시킨 데 성공을 했는데 아 데미지가 좀 크긴 크네요. 아 이거 일단 뭐 한 명을 잃고 시작하게 되긴 했는데 그래도 뭐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면 이번엔 이겼다. 아 그렇습니다. 예. 빈집이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알리아 선수가 있는 지역으로 다가가고 있는데요. 아, 붙였어요. 그냥 멈췄거든요. 네. 이거 이겨낼 수 있나요? 어, 네, 이거 알리아 선수도 안 빠져요. 그런데 빠지게. 예. 예, 좁은 집이라서 이게. 아, 스매시. 아, 이게 나비 선수들이 빠르게 빼고 보질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알리아... 스피드 운영을 해주고 있고 페이지 클랜이 여기를 붙이나요? 어, 붙어요. 굉장히 대담한데요. 네. 골스쿼드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간다라는 거예요. 각폭. 자, 샷이 들어왔고. 오! 전. 와. 그리고 선방 받았죠? 그렇죠. 어, 잘 빠져주고 있습니다. UAP. 빠르게 정리 안 되면 백업 오거든요, UAP도. 자, 시간 잘 벌어주고 있는 UAP. 밍밍이 옵니다. 근데 이거 브리핑이 거진 다 돼서 예, 이거 연막탄 깔린 계단 쪽은 안 보고 그냥 진입하게 된다면 그냥 쓸리거든요, 이거 페이지 클랜. 네. 자, 그리고 보리람 유나이티드 쪽에서도 샷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페이지 클랜 어렵습니다. 아니, 위치 브리핑이 다 됐어요. 나이스, 화킬. 와! 어, 그런데 수류탄 같은 팀원이지만 기절했고요. 그렇죠. 그렇죠. 버즈페이스와 팩스가 버티곤 있는데 예. 올라갑니다. 판단은 좋아요, 이 집단지라도 클리어하자. 네, 연막탄을 뿌려놔서 네. 아, 놓쳤어요. 네. 안으로 내려갔어요. 연막 사이로. 와. 잘 빠져나갔던 한선이고요. 오히려 갇힌 골이 됐습니다. 네, 이 싸움 진짜 중요하거든요. 다나와가 바오남의 진격을 어떻게 막아설 수 있을지. 아, 영비. 네, 이게 볼 수 있는 그리고 또 이렇게 운행을 하면서 각을 넓히고 있기 때문에 세 명으로는 부족해요. 네. 아, 일단 서울 기절 상태고 렉스가 나무 뒤쪽으로 붙긴 했습니다. 네, 살리고 나서 다시 한번 샌드위치로 봐주는 그런 포지션 필요한데 렉클로. 자, 그리고 뉴에피는 브리람 유나이티드에게 현재 막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기장에 조금 쫓기고 있습니다. 이제 페이지를 정리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딜레이 됐어요, 뉴에피. 아, 근데 카피탄이 이 핸들을 기절시켰고요. 발소리 인식을 했고요, 코낙 씨가. 네. 이러면 수류탄 먼저 뽑고 승부를 볼 수도 있을 텐데. 그렇죠. 어, 같이 싸워야죠, 코낙 씨. 아, 이거 따로 싸웠어요. 어, 자, 그리고 팀리퀴드와 엔스가 전투를 하다 보니까 GNA 스포츠가 또 그쪽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네, 빠르게 진출하면서 와이드업할 걱정을 들어갈 때 주변의 적을 다 없애야 됩니다. 자, 그리고 스피어가 잡히면서 기블리도 전력 유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와, UAP. 오! 예. 아, 브리람은 결국 여기서 힘이 좀 많이 빠집니다. 와, 근데 이게 밀고 나가는 포지션 자체가 점핀앤 선수를 끝까지 자기장 바깥에 숨기면서 변수까지 제공을 하다 보니까 와, UAP 힘을 뚫었어요. 전략 전술 자체가 진짜 교전에 있어서 미쳤습니다. 브리를 인식하지 못하게 뒤에서 흔들어주는 그런 플레이가 필요한데요. 자, 그리고 KPI 쪽으로 다시 한번 안전구역이 바뀌었습니다. 아, 이거 수류탄 대박 날 수 있나요, 수류탄? 그렇죠, 길게 넣어주면 좋습니다, GN을! 아, 백스텝 하고 있어요, 17게임이. 아. 눈치가 빠르네요. 오, 그리고 데미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국가 콘! 자, 뒤쪽으로 백스텝 하고 있을 때 자, 이때 쓸어버려야죠! 그렇죠, 가야죠! 자, 이겨낼 수 아메리카노까지 릴고스를 기절시킵니다! 오, 이거 완벽하게! 17게이밍을 사냥합니까, GN을? 자, 성광탄 뿌리면서 눈 멀게 하면서 수지우만 잡아내면 돼요, 수지우만! 가야죠!
자, 화염병 던져주면서 몸에 또 맞았습니다. 자, 크게 과감하게 좋아요 GNA 스포츠 콘 3명 화킬. 자, 여기서 수지우 천천히. 3명 기절. 해븐 혼자 남았습니다. 여기서 막타 한 대만. 아, 여기서 다 잡은 대원대. 수지우가 결국 다 데려가네요. 역시 끝까지 방심해선 안 될 팀이었습니다. 이 연막탄이 왼쪽에 깔려져 있어서 네. 한 명 한 명이 나올 때마다 약간 1대1 토너먼트 되듯이 수지우 선수가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나오는 인원들을 하나, 둘 계속 차례대로 잘라줘 버렸어요. 자, 기블리는 3인 유지 중인데 뉴해피 온몸에 지금 피칠감을 하고 왔습니다만 와, 정리됐네요. 자, 렌발 살릴 수 있죠? 자, 매드클랜도 여기에 대한 킬로그를 읽어놓고 어쨌든 골목장 저지대다 보니까 바오남을 막자 플랜을 새로 설정했거든요. 자, 그리고 17게임이 또 무너지면서 TSM은 정밀하게 네. 뒷걸음 잡아낼 것 같은데요?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전우들이 아쉽네요. 여기서 깔끔하게 이겨내면 이번 매치 매드클랜도 치킨의 가능성이 정말 50% 이상이라고 봐도 될 만큼 좋은 상황이거든요. 네. 이거 괜찮아요. 좋아요. 대박아 제스 기절시켰고요. 헤드한테 또 맞았습니다. 여기를 깔끔하게 밀어내면 KPI의 머리 위에 올라설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가져가게 돼요. 자, 2엔드 깔끔한데요? 대박! 깔끔한데요? 좋습니다! 매드클랜 마지막까지 방심하면 안됩니다. 2빗자가 있었어요. 근데 됐어요. 바로 백업! 네. 됐죠! 2엔드 살릴 수 있죠? 네. 자, 그래서 지금 KPI가 동서남북에 둘러싸인 그런 형국이다 보니까 위쪽으로 아직 못 올라오고 있어요. 좋습니다. 일단 TSM 같은 경우에는 자기장 6시, 5시 방향으로 들어가면서 좀 붙여줄 것 같고 매드가 일단은 KPI 바로 해븐이 또 남아서 이엔드에게 타격을 줍니다. 이거 빠르게 백업을 통해서 한번 살려내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좋아요. 확킬 됐네요 이엔드. 네. 어떤 포지션을 잡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어느 정도 돼야 하거든요. 네, 점자기장 찍혔고요. 어쨌든 에미 선수가 정말 가까이 위치하긴 했지만 이게 숨막히는 구도거든요. 매드클랜도 위쪽에서 보고 있고 TSM은 턱 밑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KPI도 끝까지 추천무기 쓰면서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대박, 연막 하나밖에 없어요. 이런 수류탄 맞네요. 조심해주면 되거든요. 연막탄을 최대한 광범위하게 넓게 펼쳐줘야 합니다. 기블리 TSM 딱 1킬이에요. 네. 그만큼 투척무기를 굉장히 아껴왔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기블리 지금처럼 중앙 쪽으로 길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변으로 뿌려주면서 상대의 눈도 같이 가려야 돼요. 네. 자, 에더가 연막탄 많이 사용할 수... 이 연막 샷에 가네요. 이게 너무 힘들었던 거죠. 네. 네. 자, 그래도 살리고 있는 기블리 스포츠. 그렇죠. 부리면서 끝까지 시간을 써야 됩니다. 그 좌우로도 계속해서 던져주면서 상대의 눈도 같이 가려야 돼요. 자, 이거 대담하게. 좋아요, 카피탄에게 기절을 당하는 수류탄 아끼는 거 보세요, TSM. 자, 하나 더 옵니다. 화염병 때문에 또 한 번 어떻게든 살리면서 일단은 마무리하면서 그냥 아이템을 챙겨주고요. 아이템을 빠르게 획득하기 위해서 잡아준 거예요. 네. 아군을. 자, 투척무기 계속 날아와요. 매드클랜은 정리됩니다. 자, 카피탄 기절. 에더 조심. 그리고 수류탄 날아옵니다. 화염병까지 맞게 되면서 TSM 진짜 숨 막히게 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네, 아래쪽에서 질식시키듯 다른 팀들을 압살하고 있어요. KPI 성능 유지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집 안쪽에만 있다 보니까 바깥 상황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없거든요. TSM, FTX. 자, 마무리됐습니다. TSM! 야, 완벽하게 완급 조절을 하면서 마지막에 치킨을 가져갑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투척류 아꼈다가 마지막에 자기장 줄어들면 상대가 있을 공간 줄어드니까 그쪽으로 정확한 투척 활용. 완벽한 마무리였죠, TSM. TSM 이렇게 되면서 아메리카 번역에서 치킨을 또 뜯어가는 장면들을 만들어냈습니다. KPI도 뭐 중계 중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너무나도 아쉽게 분명히 KPI 성능 유지 볼 수가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 인터뷰까지 뭐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겠지만 아쉽게도 결국엔 집안에 갇혀있는 팀들 입장에서는 마지막 이제 자기장이 됐을 때 언제 치고 나가냐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결국 그 틈을
TSM과 절벽 위쪽에 섰던 매드 클랜이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TSM FTX 숙소에 몇 마리 좀 배달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그거 먹어도 될 정도로 훌륭한 경기를 TSM FTX가 보여주면서 위클리 파이널 오늘 마지막 차를 탔습니다. 그리고 내일 패트리콜로드가 합류합니다. 드디어 이제 아시아 권역에서의 지금까지의 챔피언이거든요. 네. 패트리콜로드가 2일차 때 드디어 합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